올해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가 최근 거액의 선금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교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입을 미뤄 지탄을 받아왔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인접국 폴란드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국방력 강화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다급한 폴란드의 선택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신속한 생산이 가능한 한국 무기였습니다. 이후 폴란드는 속전속결로 이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7월 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입에 대한 포괄적 계약을 맺었고 곧바로 8월에서 9월에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엔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서둘러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계약의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터라 사실 국내 일각에선 폴란드의 무기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폴란드는 돈 문제도 신속하고 화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달 말 성금 1조 2천억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행 계약을 맺은 지 단 두 달 만에 서둘러 입금한 겁니다. 폴란드는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해 계약 규모가 4조 원대에 이르는데 총 대금의 30%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통상 10% 안팎인 성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했으니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폴란드의 이런 행보를 보면 돈 문제를 질질 끌어온 인도네시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5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기로 한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전체 투자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600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더니 2019년 초에 미납금 중 일부를 낸 뒤 최근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지금까지 총 1조 원 정도를 납부해야 했는데 2,200억 원에 그쳤으니 결국 8천억 원 가까운 거액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미심쩍은 데가 많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에 파견했던 자국 기술진을 철수시키는가 하면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5EX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프라보와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참석하면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후 미납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초 94억 원을 지급하면서 마침내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큐브였습니다.